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비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픈 사람들 아니면 아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도대체 이제 음식 조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비만은 이제 음식을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몸이 모르게 조금씩 이제 줄여서 한30% 정도 그냥 평소에 내가 먹는 양의 30% 정도를 줄여서 이렇게 드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환자는 아닌데 환자 같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으십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뭐별 병명은 없어요. 뭐 이제 혈액 검사에도 정상, 뭐 나머지 이제 뭐간 검사, 뭐 대장 검사, 뭐저다 정상이에요. 요즘은 의료보험이 뭐 너무 잘돼 가지고. 이제 뭐 1년에 이제 나이 어느 정도 되면 그 검사를 맡으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검사 안 맡으면 벌금 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검사 비용이 공짜예요. 예, 공짜고 뭐 너무 이제 좋죠. 근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별 병이 없어요. 예, 뭐다 정상 그러는데 나는 좀 불편해. 나는 이상하게 뭔가 좀안 좋아. 뭐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저희 뭐 개인적인 그런 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몸이 조금 안 좋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토입니다. 토. 토는 이제 우리 인체로 따지면 위장, 비장 이걸 이제 토라 그러죠. 이제 동양 학문에 동양학에 그러니까 뭐 저는 한의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동양학, 이제 인문고전, 그다음에 그저 음양오행, 역학 이런 이제 공부를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에 동양고전에 보면 만병은 토다. 만병은 토. 토 위장 비장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픈 내가 몸이 좀안 좋아지고 저걸 하면 일단 소화부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아픈 환자들 중에서 소화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픈 환자들은 소화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위장 비장.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뭐가 안 돼. 죽만 먹고도 소화가 안 됩니다. 죽 먹고도 소화 안 되는 게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병원을 안 가고 내가 뭐 저기 멀쩡하다 그래도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게 되면 소화부터 안 됩니다. 소화부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진다 어쩐다 조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음식을 굶지 말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굶으려고 그래요. 예, 굶으면 이제 우리가 일정 양의 영양분을 몸에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음식으로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국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어느 정도 칼로리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야만이 우리 인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나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늘 저녁 안 먹을래. 내일 아침 안 먹을래. 굶으면 그 다음번 식사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먹게 돼요. 허겁지겁 먹게 돼요. 왜? 몸이 그걸 부르거든요.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렇게 막 몸이 불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더 체중이 생겨가지고 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상태가 안 좋을수록 우리가 음식을 딱 끊고 안 먹고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드시라고 저는 첫째 말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정말 밥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라도 여러분들 드셔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지 안에서 뭐좀 탁크리든지 뭐 말든지 해가지고 그거 하죠. 그래서 첫째,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는 반드시 위 이제 소화부터 안 되는데 소화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음식을 아예 끊어버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드시라.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음식을 드시다 여러분하고 맞는 걸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주라 그러고 음양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보면 이제 자기 그 이제 생일 체질 거기에 보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수가 얼만큼이고 목이 얼만큼이고 이런 게막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잠깐만 한번 아이고 예, 자,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제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만 딱 적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금이 몇 개고, 목이 몇 개고, 수가 몇 개고, 토가 몇 개고, 뭐 목이 얼만큼 있고, 금이 얼만큼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에는 가만히 보면 화가 지금 없거든요. 화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이 사람은 화가 거의 한50% 정도 부족하구나, 아니면 60% 정도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화가 부족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화가 부족한 사람이 화가 안 그래도 없는데 거기다가 화 기운을 막 이렇게 억압하는 수, 차가운 음식들이 있잖아요. 찬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안 그래도 내가 이제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뭐 얼음물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뭐 냉채를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운데 더 춥죠. 예, 추운데 더 추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몇 년도 몇월 며칠 딱 태어난 것만 알아도 그 사람의 이제 요 사주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돈 억수로 많이 들어간 거죠. 이제 이건 판매용이에요. 예, 판매용.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이제 뭐 저한테 돈만 주면 다살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것만 딱 두드리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화가 얼만큼 부족하다, 수가 얼만큼 부족하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화가 부족한 사람한테 오히려 그저수 기운을 가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부족이 더 많아지고, 수가 부족한 사람한테 오히려 화기운을 가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부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어쩌든 자기 체질에 맞는 거,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해봤자 목화 토금수 해가 오행밖에 없어요. 이제 목기운을 가진 음식, 화기운을 가진 음식, 토기운을 가진 음식, 금기운을 가진 음식, 수기운을 가진 음식, 이렇게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골라가지고 자기 체질에 맞는 거,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낫다. 근데 그거의 반대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더안 좋아지죠. 그래서 조금을 먹더라도,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자기 체질하고 맞는 걸 드시게 되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좀안 좋아지려고 그러면 일단 소화부터 안 되는데 음식을 완전히 끊지 말고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라 하는 거. 두 번째는 반드시 자기 체질에 그한 숟가락을 자기 체질에 맞는 걸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먹었으면 어떻게 되죠? 나와야 되죠. 여기로 들어갔으면 저 뒤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뱃속에서 그게 막 부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 뒤에 있는 거, 이거 다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 뭐 어떤 사람들은 1조개 미생물이 있다, 2조개 있다, 어떤 사람은 6조개 있다, 뭐 이래가지고 내 뱃속에 미생물들이, 이런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데 이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기는 먹었어요. 먹기는 먹는데 그거를 이제 소화를 못 시킨다. 소화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화 효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환자치고 소화 효소가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몸 아픈 사람들은 소화 효소가 반드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왕성한 사람들은요, 돌덩어리를 먹어도 소화를 다 시키죠. 근데 환자들,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죽만 먹어도 돌덩어리가 됩니다. 속에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내 몸에서 소화 효소가 극도로 부족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소화 못 시키게 되면 속에서 부패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썩은 음식 먹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들도 뱃속에서 지도 먹고 살라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입딱 벌리고. 근데 그게 그 안에서 푹푹 썩어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서 푹푹 썩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부패한 걸 먹게 되면. 그러면 이 미생물들도 기분 나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먹었었으면 그걸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미생물들이 잘 먹었다고 그러면 똥 냄새가 어떻죠?
향긋하진 않은데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안에서 이제 소화를 못 시켰잖아요. 예, 못 시키고 미생물들이 아, 이런 음식을 어떻게 내한테 주냐. 이제 이러면 미생물이 기분 나쁘죠. 그 표현을 뭐라는 거예요? 똥을 누보면 똥이 막 썩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중환자들 있죠. 아픈 사람들, 되게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 이제 똥을 못 누가지고 관장을 시키잖아요. 그 냄새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맡아보십시오. 뭐 그냥 기절할 것 같습니다. 썩는 냄새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냐 할 정도로 그게 힘들죠. 간호사들이 진짜 고생합니다. 이제 그거 할 때는 뭐 마스크를 갖다가 겹겹이 끼고 거의 3M 마스크 그 냄새 완전 차단하는 거 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요즘 뭐 일회용 뭐 이런 거 끼고 하다가는 막 냄새가 옆으로 확 들어와 버리고 그냥 그 합니다. 그래 그거는 이제 그만큼 내 몸속에서 그걸 이제 소화 흡수를 시키는 효소들이 약하고 흡수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미생물들도 나 그런 거 먹으면 기분 나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도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 컨디션이 안 좋다, 병이 날 것 같아 이러면 반드시 소화 기능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야지 음식을 아예 먹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에서 뭐 이거라도 저거라도 받아주죠. 두 번째, 그 먹는 걸 내 체질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카토금수 중에서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세 번째, 먹었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럼 그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똥으로 잘 안 빠지는데 관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관장이라도 해서 빠지고, 아니면 배 마사지 같은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좀 해달라든지, 아니면 배에다가 뭐 떳떳한 걸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방법으로든지 그걸 빨리 일정한 시간에 빼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관장하는 것도 위생적으로 해야 돼요. 아무 때나 뭐 이렇게 툭툭툭 하다가는 오히려 감염돼 버립니다. 속에서. 그래서 이제 관장도 잘 보고. 요즘은 이제 물론 병원 가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 똥으로 맨날 병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위생 같은 걸 이제 신경을 안 씁니다. 특히 그 똥에 이렇게 넣고 하는 그건 저도 이제 유튜브로 보고 그랬는데 전부 일회용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돈 아깝다고 똥에 한번 들어갔다 온 걸 물질질 뿌려가지고 두 번, 세 번 쓰고 이러면 당연히 감염되죠. 예, 그러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용은 한 번만 써야 돼요. 네, 무균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밑으로 배출이 잘 안 되면 관장이라도 해서 배출을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환자들한테 또 아플 나는 사람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몸이 좀 이렇게 약간 조시가 이제 조시 이거는 일본말 몸이 약간 좀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러면 그 음식을 일단 팍 줄여요. 줄이고 이제 약간만 조금만 먹고 그것도 체질에 맞는 걸 딱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배설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배 마사지를 한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일단 똥을 팍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관장을 합니다. 관장도 그냥 혼자서 하면 돼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회용으로 해서 딱 관장을 하면 이제 이게 싹 이제 한번 나오고 나면 편안해지죠. 이제 이렇게 제가 저는 제 건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뭐 아프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좀 아프다 해가지고 뭐 호들갑 떨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거. 그리고 지난 앞에 동영상에 아니면 요 끝머리에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코 청소하는 거. 손은 맨날 씻고 입은 이거 양치질 잘하는데 코는 왜 안 씻습니까? 그래서 코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음식 조절하는 거. 요거 두 가지만 해도요. 몸 어지간한 병 안 걸립니다. 되게 컨디션이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딱꼭지는 하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